어렵거나 경제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 양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교 의대생들이 자신의 동료 여학생을 아주 잔혹하게 성추행하고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네. 또 아르바이트 집의 사장이 아르바이트는 여학생을 협박해 성폭행해서 결국 자살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고 네. 같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동료 여대생을 성폭행한다든지 한 집의 가장이 자신의 자녀를 성폭행한다든지 꼭 계층이나 어떤 대상, 장소,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든 분야에서 현재 성적인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성적인 병리 상태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건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특히 이제 아동 성폭력 말하자면 이런 그 성범죄자의 가능 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약한 아동들이나 심지어는 노인에게까지도 성폭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노인에게 그 하는 성폭력 범죄자들은 유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서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성폭력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성인 대상 성폭력은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인 대상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왜곡된 어떤 성인식이라든가 성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동 성폭력은 이런 그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폭력성이 어떤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아동이나 노인에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성범죄자는 지금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워낙 이 집단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논의에서 빠진 부분이 근친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른 군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라 그래서 정말 양심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범죄, 폭력 범죄를 함께 오는 그 사람을 살인해버리는 그런 위험한 종류가 또 한 종류가 있고 또 반대로 그런 건 없이 성적인 어떤 문제만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바바리맨 같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인지적인 기능이 좀 떨어져서 통제력이 없어서 하는 이런 군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군만 해도 다양해서 각각에 따라서 분명히 원인도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중에서 특히 이제 아동 성폭행범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성적인 왜곡과 충동이 더 억제가 안 된가 동시에 다른 사람을 그 힘으로 제압하려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폭력성이 더 강해서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조절도 안 되고 관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사실 뭐 이와 관련된 대책들은 문제가 될 때마다 쏟아져 나왔었지요. 뭐 형량을 강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또 뭐 화학적 거세까지 지난번에 채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형량이 사실, 낮기 때문입니까? 사실 최근 그 지금 뭐 흉악범죄나 강력범죄가 많아지고 거기에는 이제 성폭력범죄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법 개정하면서 형량을 과거보다 두 배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 같은 경우 이제 15년, 30년까지 그리고 가중처벌할 때 50년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제 감경을 할 수 있는 사유도 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뭐 논의가 됐던 주폭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 때문에 이제 계속 형량이 강화는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현장에서, 현실에서는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뭐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해버리면 이 처벌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형량이 감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아동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이거 반수 정도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범죄자들이 범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뭐 행위를 그래도 뭐 1, 2년 살다가 나오든지 아니면 당사자한테 협박을 해서라도 합의를 도출시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니까 거기 범죄에 대한 유혹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인권 문제와 결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사실 사법부에서 너무 형량을 자꾸 낮추다 보니까 네. 실제로 법에는 형량이 높게 돼 있습니다만은 형량이 낮다 보니까 이 성범죄자들이 자기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로를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요. 국민들이 그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상당한 감정 표현을 하시죠. 그럼 국회에서 받아서 법을 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제7조가 계속 형량이 상향됐어요. 현재는 10년 이상이라고 해서 살인보다도 높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딱